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비스코 엘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TRS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즉, 비스코 엘라스틱 물성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템퍼러처 영향을 집어넣는 TRS 옵션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쿠스 문제는 동일한데, 지난번에 이 바운더리 컨디션, 이 바텀 라인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완전히 fully fixed로 제가 지정을 했었는데, 원래 의도와 동일하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즉, 포인트는 fix를 시키고, 라인은 이 y 방향, 즉 연신 방향으로만 구속되게끔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꿨고요. 크기라든가 기본 물성, 그 다음에 프로니스에서의 GI 상수나 타우 상수들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TRS 옵션을 이용해서 WLF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 이 구조물에 온도 분포를 주고 그 온도 분포가 실제로 비스코일라스틱 물성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디테일한 결과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아바쿠스 모델링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모델을 제가 카피를 했고요. 모델 B는 제가 40도를 지정을 하고 TRS를 사용한 건데요. 모든 모델링은 완벽하게 동일하고 단지 다른 점은 TRS 옵션을 제가 넣은 겁니다. 보시면 density, elastic, visco elastic에서 prone 시리즈는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요. time prone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sub 옵션의 TRS를 눌러서 T0와 C1, C2라는 개수를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33도라는 T0, Reference Temperature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C1과 C2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값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성을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꾼 게 요겁니다. 전 문제에서는 온도 분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온도 분포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온도를 어떻게 줬냐면, constant로, 즉 40도로 균일한 온도 분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B였죠? 동일합니다. 볼까요? 네. 폼 미세스를 먼저 한번 보면, 우리가 네 가지 스텝을 했죠. 먼저 스텝 1은 라이즈 하고 있는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 스텝 2, 지금 스텝 2가 나오고 있죠. 스텝 2는 컨스턴트로 유지하고 있었고, 스트레인을, 그 다음에 스트레인을 폴링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제로인 스트레인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본 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특정 부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온도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의 변화는 이렇게 봅니다. ODB 필드 아웃풋을 이용해서 Continue. 자, 인티그레이션 포인트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유니크 노드를 선택하고 먼저 스트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중에 노멀 디렉션, 즉 y 디렉션의 노멀 스트레스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노드를 하나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노드는 여기 가운데 포인트를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하면, 네, 시간에 따라서 110도라는 시간에 따라서 라이징, 서스테인, 폴링, 서스테인이 주어졌을 때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프를 저희가 투 플러그인의 툴의 엑셀을 이용해서 본 그래프 엑셀 데이터로 뽑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빨간 선 선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로 엑셀 데이터로 뽑힐 거고요. 요거를 40도와 네, 뽑혔네요. 네, 이렇게 됐죠. 요게 A 칼럼이 타임이고 B 칼럼이 스트레스가 되고 요런 그래프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리뷰를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C는 동일하게 카피를 한 다음에 25도를 줬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C는 제가 모든 게 동일하고 단지 온도 분포만 25도로 사용을 했고요. 모델 B는 40도 조건이고 모델 C는 25도 조건이고 특이하게 모델 D는 25도부터 40도까지 즉 X방향으로 25도부터 40도까지 온도 변화를 주었을 때 결과를 봤습니다. 온도 분포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어네티커 필드를 집어넣고 매그니튜드 1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자, 어네티커 필드를 보면요. 자, 어네티커 필드를 보면 15 곱하기 x 더하기 25도를 했으니까 25도에서 출발을 해서 x가 길이가 1이죠. 1이면 끝에 도달을 하면 15도 더하기 해서 40도가 나오는 조건으로 선형으로 바뀌는 결과를 온도 분포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보면 D죠. Result. 자, 4mSS가 뭔가 선형으로 바뀌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가장 잘볼수 있는 서스테인의 마지막 시간 50초가 다 경과된 다음에 보면 4mSS 스트레스가 왼쪽 25도일 때에는 8.8 메가파스칼이고 오른쪽 40도일 때는 7.56 훨씬 스트레스가 많이 릴렉스됐다는 걸알수 있죠. 즉 온도가 뜨거울수록 릴렉세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온도가 차가울수록 릴렉세이션이 조금 일어난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TRS, WLF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스코 엘라스틱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바쿠스의 TRS, 즉 Thermo-Rheological Simple Temperature Dependenc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Thermo랑 Rheology의 간단하게 Temperature의 의존성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에는 여러 가지 뭐 유저 서브루틴을 사용할 수도 있고 WLF라는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WLF를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이 WLF에 대해서 아바쿠스 설명에 대한 겁니다. 즉 세타 0, C1, C2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비스코 엘라스틱 물성이라고 하면 원래는 시그마는 E 곱하기 엡실론, 즉 탄성 계수에 따라서 선형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선형 E의 값이 바로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YT는 E0, 즉 원래 오리지널 T가 0일 때 초기 탄성 계수에 어떤 G와 타우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요런 G와 타우의 함수로 표현되는 요런 시리즈를 우리가 프로니 시리즈라고 하고 이 G와 타우로 표현되는 어떤 피지컬한 물성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맥스웰 모델이나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거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기존에 요런 문제를 풀었는데 요 중에서 이 YT가 시간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온도의 함수이다. 그리고 이 온도에 의해서 AT라는 어떤 값이 나오고 실제로 주어지는 시간은 reduce time, 즉 기존에 있는 시간을 좀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좀더 느리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즉 여기 부분에 이 AT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WLF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이 WLF 이퀘이션을 아바쿠스에서는 TRS 옵션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T0가 레퍼런스 온도이고 C1과 C2는 계수입니다. 자, 이런 WLF 계수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찾아보면 다양한 모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모델은 C1은 8.86, C2는 101.6, 그다음 T0는
글래스 트랜지션 온도 더하기 43도로 이용하는 이런 임페리컬 이퀘이션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서 그리고 유니버설하니까 요거를 이번에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성을 보면 뭐 타이어 러버는 마이너스 70도,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러처가요. 그다음 PET나 PC 계열은 뭐 70, 145도가 되고요. OCA 같은 경우 우리 옵티컬 클리어런스 어디시브 같은 거 있죠? 투명한 어떤 접착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10도 뭐 금방일 텐데 이번 문제에서는 제가 임의로 그냥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T0, 레퍼런스 온도가 33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8.86 1016 101.6을 그대로 제가 기입을 했고 나머지 구조물에 대해서 온도를 40도로 하느냐 25도로 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AT 어떤 시간을 가속화하는 이 팩터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면요. 자, 이 로고 AT 요식 자체를 그대로 플롯을 하면 우리가 지금 T0 33도였죠. 그래서 25도부터 43도까지 그대로 플러스를 해보면 거의 선형의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33도일 때 당연히 로그 AT는 0이 될 테고, 그거를 로그를 벗겨서 플러스를 해보면 33도일 때 AT는 1. 시간을 가속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AT는 작아져서 A로 나눈 T니까 타임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테고, 온도를 낮출수록 A 값이 커져서 T는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즉, 늦게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아바쿠스 문제에서 풀었던 그 프로니시즈 그 값, 그 계수 그대로 다시 플러스를 해볼까요? 자, 이 프로니시즈를 우리가 플러스를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그 프로니시즈 계수는 요 검정색 라인이었습니다. 이 검정색 라인을 우리가 33도의 기준에 해당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왜 물체의 온도를 40도, 25도로 부여를 하게 되면 앞에 봤던 WLF 이퀘이션을 통해서 AT 팩터를 구할 수 있고, 이 Shift 팩터를 이용해서 요 오리지널 YT를 AT분의 T로 삽입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즉, 온도가 뜨거운 40도에서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더 급하게 진행이 되고, 온도가 낮은 레퍼런스 템퍼러처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스트레스 트랜지션이 늦게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좀 늦게 진행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바쿠스로 우리가 아까 두 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죠. 그세 문제를 풀어본 것을 결과를 플롯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검정색, 회색이 원래 오리지널 피지코 엘라스틱 문제였고요. 40도를 주어진 게 빨간색입니다. 즉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25도. 기존의 피지코 엘라스틱 문제보다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조금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때 요 50도, 50초가 지났을 때, 즉, 처음에 라이징이 5초, 그 다음에 서스테인이 50초였는데, 이 서스테인이 50초가 끝난 지점에서의 스트레스 값을 읽어보면, 자, 기존에 7.9 메가파스칼이었던 거가 온도가 낮으면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조금 돼서 8.8. 그 다음에 40도면 릴렉세이션이 좀더 많이 돼서 7.5의 값이 바뀌는데, 이런 결과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히스테리시스 루프처럼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로 그래프로 쳐다보면 마찬가지 이렇게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도, 40도에 따라서 4미스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온도 분포를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주었을 때 결과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8.8. 방금 봤던 고 4미스죠. 그 다음에, 40도일 때는 7.56. 자, 다시 볼까요? 7.56, 8.8. 자, 비스코 일라스틱, 물성과 그 다음에 TRS 옵션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봤던 비스코 일라스틱 문제를 온도의 영향까지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온도의 영향을 확장하는 방식은 뭐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WLF 모델이라는 매우 간단한 모델을 아바쿠스에서는 TRS 옵션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 TRS 옵션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물성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임의로 어떤 우쉐이 어떤 좀 현실에서 쉽게 볼수 있는 좀 끈적끈적할 수 있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많이라는 재료를 선택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